네, 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에서 글로벌 AI 테크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수연입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홍 교수님이랑 한 5년 전쯤 SK텔레콤의 T브레인이라는 R&D 조직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를 많이 찾아주셔서 또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훌륭한 교수님들 통해서 이제 이론이나 좀 기술적인 내용들을 많이 배우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 기술을 사용해서 과연 SK텔레콤이라는 좀 빅 회사에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좀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는지. 네, 좀 그런 비즈니스 관점에서 더좀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좀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네, 사실은 저도 이런 강의를 좀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맨날 이렇게 앉아서 일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소통을 하고 오히려 이제 학생분들한테 받는 그 질문에서 저 배우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질문도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강의 세부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요. 좀 전반적인 트렌드랑 어플리케이션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좀 앞광고가 있긴 한데 SK텔레콤에서 ELM 기반에서 어떤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실제로 제공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I에 대해서 뭐 AI,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뭐 서브그룹 같은 거는 이미 잘 아실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LLM, 특히 가장 조금 핫한 두 프로바이더죠. 오픈AI랑 안트로픽 LLM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저희 회사가 투자한 굉장히 핫한 검색 서비스가 있어요. 퍼플렉시티 AI라고. 이 퍼플렉시티 AI가 왜 조금 핫하게 조명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워킹하는 펑션이 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A-DASH이라고 아마 그 SK텔레콤 고객분들은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LM 기반에서 좀 대화형으로 퍼스널 AI 어시스턴트를 지향하는 그런 AI 서비스가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좀 업데이트를 대대적으로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거 멀티 LLM 에이전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 멀티 LLM이라고 보시면 알겠듯이 뭐 OpenAI, 안트로픽, 퍼플렉시티, 그리고 저희 내부에 있는 에이다덱스 LLM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유저가 실제로 LLM 옵션 중에서 선택을 해서 실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LLM을 동시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LLM별로 답변 비교도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뭐 시스템 프롬프트를 좀 수정을 해서 뭐세줄 답변으로 뭐 다시 요약해줘, 이런 것들도 같이 LLM마다 이제 좀 커스터마이즈 옵션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많이 보신 네, 그림일 것 같은데, 일단은 AI 범위가 이제는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사실 머신이 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뭐 능력을 가진 것들은 좀 AI라고 저는 되게 크게 다 구분을 하는 것 같고, 요즘에 이렇게 스스로 좀 기계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분야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서브그룹이 머신러닝이 있는 거고, 요거는 주로 이제 데이터나 경험적으로 기반을 해서 이제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형태의 기술이라고 아마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게요또 안에 서브그룹인 딥러닝이라고, 뉴럴 네트워크, 이런 인공신경망 기반에 있어서 작동이 되는 그런 AI 모델들을 포함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또 유명한 챗GPT, GPT나 뭐 안트로피크 클로드 이런 생성형 AI들은 딥러닝의 섭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제너레티브 AI는 결국에는 좀 비스무리한 뭐 실제 데이터를 기반을 해서 나중에 뭐 유저가 질문을 할때그 실제 데이터 기반에서 비슷한 답변을 뭔가 내놓는 약간 이런 생성형 AI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좀 초창기에는 얘가 이렇게 정확히 정보를 알고 뭔가 생성을 한다기보다 이제 좀 따라하는 경향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할루시네이션 같은 환각 현상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요즘에 또 연구 분야에 있어서 그 보완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BM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약간 좀 시기가 지났을 수도 있는데, 가장 그래도 이런 LLM에 대해서 좀 서비스로 우리나라에 유명한 거는 스케파랩스의 이루다? 한 1, 2년 전에 좀 되게 핫했죠. 근데 좀 나쁜 이슈로 핫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스케터랩스에는 굉장히 경량 모델이 있어요. 대화에 최적화된 모델. 그래서 이걸 엄청나게 파인튜닝 시켜서 실제 약간 여자의 페르소나를 가진 사람이랑 얘기를 하게끔, 실제 뭐 카톡을 하건 이렇게 좀 감성 대화를 하게끔 한 파인튜닝 모델을 사용을 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고요. 사실 그때 문제가 됐던 이슈는 이 파인튜닝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뭐 카톡에서 뭐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없이 사용한다든지 이런 이슈를 통해서 그때 한창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많이 조금 보완을 한 서비스이고요. 그리고 이두 개는 이미 좀 예전부터 유명한 서비스여갖고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뭐 알렉사라든지 이런 자율주행차의 기존 AI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약간 구분이 되는 거는 이런 음성인식이라든지 비전 쪽은 이미 하드웨어에 좀 인테그레이션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들은 뭐 물론 뭐 안전하다 이런 기준을 뭐 객관적으로 하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실제 하드웨어에서 AI 모델을 적용을 해도 크게 뭐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그런 모델들이 먼저 이제 하드웨어 인테그레이션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에 비해서 LLM은 그 여러분이 그냥 LLM을 딱 들었을 때 아직 막 어디에 뭐 예를 들어 애플에 뭔가 심어졌다든지 아니면 삼성 갤럭시에 심어졌다든지 이런 소문은 아직 없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아직 LLM은 이 LLM이 어디 하드웨어에 인테그레이션 되면 좋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딱 아직 픽스가 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반면에 실제로 LLM 그냥 모델 자체로 BM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토큰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토큰 사용량 기반에서 실제로 오픈AI나 안트로픽도 수익을 하고 있고 모델 자체로는 돈을 벌수 있는데 어디 아직 뭐 컴퓨터나 아니면 하드웨어에 인테그레이션 돼서 돈을 벌고 있는 시점은 아니다. 근데 최근에 그 OpenAI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애플이랑 엔비디아가 엄청 크게 OpenAI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드웨어 쪽으로도 OpenAI가 좀 사업 확장을 하는 것을 이제 좀뭐 가시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갔다가 돌아온 샘 알트먼이 굉장히 엔터프라이즈 드리븐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옛날에 초기 연구자들 뭐 일리아 수스케버라든지 이런 치프 사이언티스트 오피서들은 그러니까 좀 그들이 보기에는 샘 알트먼이 너무 사업적으로 달리는 것 같고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게 되게 과도기적으로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계속 싸우거나 이사해서 이제 나갔다가 이런 일들이 이제 좀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샘 알트먼이 다시 지금 주도권을 잡은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오픈AI의 그런 사업적 비즈니스적 디벨롭먼트 가속화는 좀 계속될 걸로 보이고요. 이번에 그 애플과 엔비디아의 투자가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직 되게 궁금합니다. LLM이 도대체 어디에 심어져서 어떤 서비스에서 인테그레이션이 잘 돼서 우리 실생활에서 그냥 뭐 당연한 기술로 받아들여져 이제 지금은 그냥 모델 자체로 사용하는 그런 수준 정도라고 봐주시면 아,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그냥 시사점 같은 게 있다면, 혹시 약간 LLM으로 유명한 오픈AI나 안트로픽이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 그런지 혹시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실까요? 그냥, 뭐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 구글이나 아마존에서 뭐 예를 들어 돈도 더 많고, 인력도 더 많고, 이럴 텐데, 왜 LLM은? 오픈AI라든지 안트로픽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더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 그냥 다양한 접근이 있을 것 같은 저는 그 LLM이 사실 파급력이 너무 엄청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하는 어떤 결정들이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도 그렇고 관련된 거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때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수적으로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스타트업은 이제 막 시작하고 키우기였기 때문에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런 것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서비스도 이제 막 완전히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럴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네. 지금 회사를 다니셔서 좀 네, 감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결이긴 한데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실까요? 얘기하시라는 거 있으세요?
뭐 이것도 사실은 그냥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는 있는데, 최근에 제가 퍼플렉시티 AI CEO가 한국에 방한을 해서 미드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사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퍼플렉시티 AI CEO도 원래는 오픈 AI에 잠깐 있었다가 지금 스타트업을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생태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빅테크는 아니지만 저희 회사도 좀 몸집이 큰 회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은 그 캐펙스라는 거 혹시 좀 들어보셨나요? 이게 회사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올해 10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그 100억을 번 거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식으로 이제 비용을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캐펙스랑 오펙스라는 그두 가지의 좀 리소스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근데 캐펙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자산화가 되는 물품이나 이런 걸 구매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GPU 구매라든지 하다못해 그 직원들이 그냥 사용하는 컴퓨터를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샀을 때 뭔가 이제 팍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회사에 귀속되는 자산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돈을 좀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OPEX라는 부분은 좀 운영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봤을 때는 예를 들어 저희가 OpenAI의 GPT를 뭐 테스트를 하는데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용을 하면은 그 사용마다 이제 토큰 사용량이 나오잖아요. 그럼 토큰 사용량마다 저희가 뭐, 그리고 뭐 100만 토큰을 썼으면 뭐, 100만 원을 낸다. 약간 이런 식의 이제 그 사용되는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테스트를 하는 게 결국엔 우리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자산화가 되는 거지만 결국에는 그 모델을 그냥 사용하는 비용이고 그 비용이 이제 좀 날아가는 그러니까 그 자산화보다는 약간의 그 운영성이나 휘발성이 그런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두 가지의 대충 그 기업이나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큰 회사, 빅테크 회사들은 앞에 말한 자산화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LLM처럼 모델을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BM을 만들거나 이런 것도 동시에 고려를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회사가 서스테이너블하게 쭉갈수 있게끔 자산화에 대해서 예산을 먼저 투입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오픈AI나 뭐 안트로픽 이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걔네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지 생존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BM을 먼저 만들고 그 BM을 만들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약간 운영성의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력을 스카우트 한다든지 그것도 나중에 궁극적으로 자산화가 될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 시기에 좀, 돈을 조금 많이 써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빅테크에서는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뭐 아마존이나 MS에서는 굉장히 데이터 센터적으로 구축을 진짜 잘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오픈AI나 안트로픽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AI 모델, 랭귀지 모델을 굉장히 지금 많이 개발을 해서 두 약간 그룹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BM을 지금 보고 있는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에는 결국에는 LLM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는 뭐 학습하기 위해서는 GPU나 뭐 아니면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결국에는 협업하는 형태로 가고 나중에는 빅테크들이 이런 스타트업의 기술들을 인테그레이션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상황으로는 아직은 그게 막 풀리 인테그레이션 그러니까 LLM 그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인테그레이션이 완벽하게 되진 않는 상황이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AI 케이스처럼 이제 빅테크에서도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이 사회도 참여를 하면서 이제 그게 점점 이제 좁혀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곧 아마 이렇게 뭐 알렉사나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처럼 실제로 이런 하드웨어에 인테그레이션 된 LLM을 곧볼수 있을 거라고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논문이긴 한데요. 그 LLM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할루시네이션, 환각 현상에 대해서 요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사이테이션 같은 연구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LLM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좀 예시를 보면은 저 솔라 이클립스 관련 PDF를 이제 OpenAI GPT에 이제 업로드를 합니다. 이런 기능은 이미 되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PDF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쿼리를 넣고 아, 나 보스턴에 사는데 이클립스 일식, 월식을 보기 위해서는 뭐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질문을 보면은 이 PDF 기반에서 이제 OpenAI GPT가 이제 답을 합니다.
매사추세츠는 보기가 힘드니까 메인이라는 좀 옆주, 옆 동네로 가야 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논문이나 페이퍼 쓰실 때 이런 각주나 이런 거 사이테이션 많이 쓰시잖아요. 요게 이제 딱 달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면 이 PDF에서 정확히 어떤 부분에 참조를 해서 얘가 대답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점점 이런 식으로 좀 그라운딩을 시키다 보면은, 그러니까 막 GPT가 내 마음대로 생성한다기보다 특정 다큐멘트에 대해서 그 다큐멘트에서 어느 부분에 기반해서 내가 이 답변을 생성했다라고 하면서 좀 그런 삼각현상, 그러니까 좀 지어내는 그런 부분은 많이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연구들이 그 리서치 부분에서도 좀 많이 되고 있고, 비즈니스 쪽에서도 사실 그 유저분들이 VOC가 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신뢰성을 잃을 때좀 VOC가 많이 발생을 해요. 하나 뭐 쉬운 예로 따지면 내가 그냥 이 앱을 못 믿겠으면 점점 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도 비즈니스 사이드에서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필요한 연구 분야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GPT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GPT 4 옴니를 거의 막 알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막 끄적여 놓고 항상 검토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또 디벨롭하고 그냥 저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GPT 4 옴니한테 그냥 GPT가 뭐냐라고 그냥 물어봤고, 그래서 답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거에 이제 약자가 GPT인 거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기술적 내용은 다른 교수님보다 모를 수도 있지만,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기반으로 한 생성 모델이고, 그리고 프리트레인이랑 파인튜닝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개념적으로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트레인은 뭐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로 사전 학습해서 언어 구조와 패턴을 학습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냥 모델을 빌드하고 모델을 좀더 똑똑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파인튜닝이 실제로 좀 비즈니스 씬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의 에이다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에이다 서비스에서 약간 요구를 하는 특정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요약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투두리스트를 잘 뽑아낸다든지 이런 식의 특정한, 그러니까 피처들이나 서비스별로 기대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좀 파인하게 튜닝한다라고 볼때 많이 쓰는 사용 방법이고요. 그래서 모델을 미세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학습 방법도 나와 있고, 좀 약간 올드한 거긴 한데 GPT-3는 1750개 파라미터로 되어 있고, 뭐 인베딩 이런 기술도 사용하고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일단은 대충 이런 모델이 있다. 많이 쓰시죠, 근데 GPT. GPT 4 옴니도 많이 쓰시는. 업투데이트 하시는. 네. 그래서 그 OpenAI의 이제 GPT를 좀 보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모델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되게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는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냥 완전 랭귀지 모델도 예를 들어 GPT-4 옴니도 있고, 경량화된 GPT-4 미니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예전 모델인 GPT-4나 GPT-4 터보도 있고, 그리고 좀 굉장히 그러니까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GPT 3.5 터보 이런 모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LLM의 기본적인 모델도 있지만, 여기 달리처럼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이라든지 TTS, Text to Speech 이런 모델도 OpenAI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스퍼라고 이제 오디오를 또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그런 모델도 제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모델 종류가 굉장히 OpenAI는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서비스나 이런 거를 만들 때 기능이 다양한데,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그냥 OpenAI 쓰면 웬만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모델 종류를 좀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 2년 전에 그때 막 이루다 사태 터지면서 막 AI 윤리 이런 쪽도 좀 많이 팠던 적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모더레이션이라고 파인튠드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센시티브한 이렇게 뭐 발화나 이런 거를 디텍트해서 이거를 뭐 저희가 리다이렉션에서 안전한 메시지로 보내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먼저 한번 필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델도 제공합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서비스 오리엔티드 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좀 유명한 프로바이더 사이 안트로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안트로픽은 사실 한국 분들은 많이 안 쓰는 모델인 것 같아요. 워낙 그냥 GPT에 많이 적응이 되어 계시고, 그리고 안트로픽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이랑 한국 회사들이 협업을 일단은 많이 안 해요. 저희 회사가 거의 작년에 처음으로 안트로픽이랑 협업을 하고 또 투자를 하고 약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많이 한국에서는 알려진 모델은 아닌데, 오픈AI랑 좀 다른 부분은 여기는 리서치 중심이 굉장히 강해서 실제로 이분들이랑 좀 일을 해보면 오픈AI는 그래서 이걸 써서 너네가 뭐 ROI가 얼마 이거 약간 이런 식으로 대화가 전개된다면 여기서는 너네 그거 모델 뭐 평가해봤어? 이 부분에 있어서 평가 점수는 어때?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어프로치를 좀 다르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모델을 사랑하는 연구 집단인 것 같은 그런 결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리서치랑 뭐 프로덕트인데 세이프티를 가장 뭐 앞단에 두는 그런 모델을 제공한다고 이제 앞단에 되어 있습니다. 이 안트로픽 사에서 가장 유명한 모델은 3.5 쏘넷 모델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마 좀 AI 모델 쪽으로 뭐 평가나 이런 부분을 보셨던 분들, 뭐 리더보드나 이런 거 보셨던 분들은 친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LLM도 각각의 평가 셋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그레듀에이트 레벨 리즈닝을 평가하는 평가 데이터가 있고 아니면 언더그레듀에이트 레벨 놀리지를 평가하는 뭐 NLU라는 평가 셋이 있고 이렇게 셋이 있는데 그냥 이 셋을 돌리면 이 모델이 그냥 저희가 뭐 수능이나 이렇게 문제 푸는 것처럼 답변을 딱딱딱딱 거리고 찍는 형식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점수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평가 데이터는 좀 글로벌하게 공용되고 있어서 아 내가 이 데이터셋으로 이 점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좀 공신력 있게 받아들이는 그런 평가 지수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안초키 3.5 소넷 모델이 지금 웬만한 다른 LLM 모델보다는 좀 벤치마크 이런 평가 점수가 높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소타 모델이라고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고 하는 그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3.5 소넷이 소타 모델이라고 하는데 LLM은 근데 워낙 자주 바뀌긴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안트로픽의 클로드 3.5 소넷이 가장 좀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이게 글로벌하게 좀 공용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유명한 모델은 소넷 모델이고요. 그 클로드에서도 모델 종류가 다양해요. 예를 들어 오퍼스, 옆에 있는 오퍼스 같은 경우는 좀더 파라미터 수가 많은 큰 모델이어서 약간 좀더 복잡하거나 이렇게 코딩할 때또 개발자분들 이거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때 조금 더 좋은 모델. 혹시 좀이 모델 종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까 GPT를 많이 쓰신다고 했는데 혹시 뭔가 클로드나 아니면 제미나이나 라마 모델도 좀 경험을 해보셨어요?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프로바이더가 OpenAI랑 안트로픽에서 제공하는 모델은 그러니까 베이스 모델 자체적으로 일단 성능이 좋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를 서비스에 제공할 때 이거에 대해서 파인튜닝을 사실 거의 안 해요. 막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저희가 막 저희 서비스에 되게 특정한 케이스인데 이거는 뭔가 다른 데서 공용되지 않는 뭔가 그런 기술 피처야 이러면은 저희는 사실 오픈소스 모델도 좀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크롤링 데이터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언어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실제 기반에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추론할 때 얘가 좀 뭐라고 플렉시빌리티가 조금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이 필요할 때는 라마 모델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악광고를 하나 드리자면 저희 회사에서도 내부 모델이 있긴 합니다. AWS LLM이라고 한국어로는 굉장히 잘하는데 영어로는 아직 많은 발전이 필요하긴 하지만 네, 그런 모델도 저희가 사용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앞에 슬라이드에서 모델은 아니고
MMLU가 되게 유명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이고 몇 개를 제가 보니까 대부분은 텍스트 베이스로 돼 있더라고. 저는 뭔가 저희가 수능 문제 생각하면은 텍스트도 있지만 중간에 이미지 가끔 있잖아요.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형도 있고. 근데 그런 건 아직까지 잘 없던 것 같아서 혹시 더 최근에는 그런 이미지도 같이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 어떤 벤치마크가 잘 공개가 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아실까요? 네, 그런 것도 제가 이제 평가셋을 몇개 보긴 했어요. 근데 뭐지? 클로드라든지 GPT는 그런 이미지 쪽으로 멀티모델적으로 이게 모델에 좀 제공하는 형태가 있어서 요두 모델은 그런 게좀 평가가 가능한데 뭐 그리고 라마 같은 거는 사실 아직 그런 쪽으로 뭔가 이미지랑 멀티모델 쪽으로는 좀더 인테그레이션이 아니면 좀 개발이 좀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모델을 두고 공정하게 평가할 때는 사실 그런 데이터셋은 아직은 안 쓰고 있고요. 아마 뭐 이런 모델들이 그런 피처를 점점 더 제공하고 그런 기술이 그냥 기본적으로 탑재되면은 아마 그런 데이터 평가셋도 많이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서 이제 저기 재미나이가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냥 만년 3등인 느낌이 있는데 그좀 이따가 퍼플렉시티도 말씀드릴 텐데 제미나이가 또 되게 가능성이 많은 게 약간 서치 기능을 붙이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그냥 전 세계 탑 검색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걔네가 이제 이 LLM과 그 검색 엔진을 붙였을 때 나오는 시너지도 계속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지금 11월인가 올해 말에 저희도 뭐지? 구글에 서치를 붙인 저 제미나이 기능을 에이닷을 통해서 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글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 제가 계속 좀 비즈니스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안티오픽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리서치 중심이어서, 예를 들어 얘네가 모델을 제공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이걸 준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걔네도 이제 그래 그거 필요해라고 하면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래서 요 엔터프라이즈 옵션도 한 지난주인가? 그러니까 나온 지가 별로 안 됐어요. 그래서 요 엔터프라이즈 옵션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어떤 내용일지 좀 상상이 가시나요? 질문이 너무 많죠.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거를 뭐라고 해야 저는 너무 당연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그냥 듣고 계시는 학생분들께서는 이 엔터프라이즈 옵션이 과연 뭐를 제공하길래 기업들이 이렇게 필요한 거지? 라는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질문을 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유즈 컴퍼니 놀리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내에서는 저희가 뭐 물론 대부분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지만 사내 내부 시스템과 거기에 기반한 데이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막뭐딴 데다가 이렇게 전송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내부에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안토픽이 이번에 내놓은 엔터프라이즈 옵션은 내부 DB를 좀 되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옵션이 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전용선 같은 거 혹시 좀 들어. 이게, 그러니까 전용선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쉽게 그냥 얘기를 하자면, 그냥 직통 열차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전용선은 그냥 SKT만을 위해서 안티오픽에서 뚫어준 전용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중간에 이제 유출될 수 있는 경로를 더 많이 차단을 할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주로 이런 전용선 옵션은 저희 ANAT에서 통화 요약 같은, 그러니까 통화할 때 좀, 그래서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 피처에서는 이런 전용선을 공무에서도 요구를 하고 되게 여러,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용선 옵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 LLM을 서비스화하고 커스터머가 실제로 쓰더라도 우리가 이거는 좀 안전하다라는 거를 좀 보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엔터프라이즈 옵션 중에 또 하나, 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LLM의 경우에는 인풋과 그 아웃풋, 그러니까 크게 말해서 프롬프트라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데이터가 항상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도 사실은 뭐 엄밀히 따지면 또 개인 정보성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인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를 날리는 옵션, 그러니까 아예 저장 자체를 안 하게 하는 옵션도 이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제로 데이터 리텐션, 제로 데이 리텐션이라는 그런 옵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바로 그냥 인풋 넣자마자 아웃풋 나오자마자 그냥 피발되는 그런 옵션도 있고, 원래는 스탠다드 옵션으로는 OpenAI도 그렇고 안트로픽도 한 30일 정도는 그거를 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좀 계약서나 이런 거 읽어보시면 아 우리는 30일 정도 뭐 LLM의 뭔가 보안이나 안전이나 뭐 사용자가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좀 트랙하기 위해서 그거는 보관을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기본적인 옵션이고 제로 리텐션은 굉장히 그러니까 하드코어한 좀 서비스에서 이건 절대 데이터 저장하면 안 돼라고 할때 쓰는 옵션이고 그 중간에 또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클래시파이어 온리 리텐션이라고 이거에 인풋이랑 아웃풋을 저장한다기보다는 그 인풋 아웃풋에 있어서 클래시파이어만 저장을 해서 예를 들어 클래시파이어를 봤을 때 얘네가 뭔가 모델 사용이 이상해라고 하면은 안트로픽에서도 약간 뭐 제어를 할수 있게끔 그런 옵션도 중간에 쭉쭉쭉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LLM 모델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뭐 데이터, 개인정보 이런 이슈들은 좀 해결하기 위해서 LLM 사에서도 이런 엔터프라이즈 옵션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세큐어 데이터, 뭐 쉐어워크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관점에서 안트로픽이나 LLM 프로바이더 사에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요즘에 그또 굉장히 핫한 퍼플렉시티 AI입니다. 퍼플렉시티 AI도 아마 LLM 관심 있는 분들은 써보셨을 것 같은데 이 화면은 친숙하시겠죠? 네. 그래서 퍼플렉시티 AI는 보시다시피 그냥 LLM은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출처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뭐 후속 질문이라든지라는 옵션보다는 그냥 인풋 텍스트를 넣었을 때 아웃풋을 제너레이트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얘는 LLM을 가지고 약간 서비스화한 버전인 것 같아요. 아직 막100% 서비스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디벨롭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지만 이제는 LLM을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해서 사용자한테 제공을 하는 서비스들이 생기고 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대표적인 회사가 퍼플렉시티 AI라는 유니콘 스타트업. 그래서 여기 CEO가 실제로 아시아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을 되게 좀 중요시하고 있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국에 있었고 이번 주는 뭐 일본으로 간다고 하는데 아시아 쪽을 순방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도 LLM 기반이긴 한데 LLM 아웃풋만이 아니라 좀 출처라는 건지 뭐,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좀 아카이빙을 해놓고 이걸 또 공유할 수 있는 옵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서비스 피처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 까보면 처음에 요거는 제가 그 퍼플렉시티가 메디컬 분야에 강하다고 하길래 비타민 D 쪽으로 일단 제가 유저 쿼리를 생성해서 한번 물었고 비타민 D가 모자라다는데 이유가 뭐야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얘네가 이제 요즘에 이거는 퍼블리시한 지는 지난달에 퍼블리시한 기능인데 멀티 스텝 리즈닝이라는 거를 맨 처음 기능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비타민 D가 모자라는 이유를 뭐였다는 거를 좀 태스크 디컴포지션처럼 심플한 태스크로 좀 이렇게 쪼갠 그래서 그냥 결핍 원인을 먼저 찾아보고 이거에 대해서 검색 출처를 막 주는 다음에 검색 출처를 막 읽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결핍 원인을 알았어. 근데 내가 이거를 답하려면 결핍이 건강에 미친 영향도 좀 알아야 되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또 검색을 막 돌리고 출처를 찾아서 막 읽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어떤 영향이 왔는지도 이제 알겠는데 D를 뭐 어떻게 하면 공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제대로 된 답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겠네 라고 하면은 또 얘가 검색을 막 하고 출처를 막 찾아서 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 좋아 이 정도 스테이지는 내가 유저한테 다양한 출처를 사용해서 답변을 하기 굉장히 이너프한 정보가 뭐였어 라고 하면은 여기 뭐 gather sufficient information 해서 이제 답변을 생성하는 그런 프로세스고요. 이거는 제일 처음 단계에서 퍼플렉시티가 사용하는 부분. 원래 이 기능이 퍼블리시 되기 전에는 그 clarification question이라는 그
그 기능이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거는 유저 인풋이 좀더 필요한 내용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딱 넣으면 얘가 알아서 쭈르륵 해갖고 그냥 답변을 생성하는데, 지금 수연님이 뭐 이 도메인을 보는 게 맞나요? 라고 하면서 클릭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 이 출처에서 좀 검색 결과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 출처가 뭐 마음에 드시나요? 라든지 이렇게 유저 인풋을 좀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하다가 제가 봤을 때 이미 데이터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이런 멀티스텝 리즈닝이라는 그 다음 단계의 기술로 지금 결정을 해서 제공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사실은 궁금한 내용이어서 그 CEO가 한국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물론 뭐 얘가 다 쭈룩해서 편해서 좋지만 나 사실 약간 불안하기도 하다. 뭔가 내가 좀 유저 인풋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그냥 서류를 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제가 물어봤는데 사실 퍼플렉시티에서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했을 때 유저가 중간에 인볼브를 안 하면은 그냥 끝까지 답변이 나올 때까지 그냥 그 답변이 마음에 안든 케이스이더라도 중간에 유저가 클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사라져요. 그래서 퍼플렉시티에서도 아 사실은 우리도 그게 고민인 거고 가능하면은 완전 필요한 순간에 유저가 인풋이 필요해서 딱 이거를 잡아줬을 때딱 유저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과도기적 내용이고 나중에는 뭐 예를 들어 이유가 뭐야라고 물어봤는데 뭐 공급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만약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뭐어이 스텝은 안 해도 돼 뭔가 유저가 이렇게 인볼브 한다든지 나중에 이런 기능도 생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퍼플렉시티에서는 이렇게 출처가 쭉 나옵니다. 퍼플렉시티가 그냥 베이직 서비스도 있고 프로 서비스도 있는데 프로 서비스는 최대 15개 정도의 출처가 나오고요. 이 출처가 그래도 나름 다양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에 있어서는 아직 개선이 필요해서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출처를 막 여러 개를 보여주고요. 실제로 그냥 클릭해서 바로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있게끔 또 아웃풋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생성이랑 이미지 결과 제공.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실제로 퍼플렉시티에서 나오는 답변, 그러니까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답변을 표시하는 약간 형식은 뭐 GPT나 뭐 클라우드나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각주가 쭉쭉쭉쭉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논문 연구한 것도 그렇고 퍼플렉시티도 내가 이거를 생성할 때 어떤 출처에 기반해서 생성을 했는지를 좀다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누르면 관련 출처를 이렇게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 답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후속 질문도 추천을 해줘요. 막 답변이 왔는데 아, 좀 부족한데 내가 그 다음에 뭘 검색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퍼플렉시티는 밑에 뭐 비타민 D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품은 뭐가 있어? 뭐 합성하는 방법은 뭐야?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치지 않더라도 그냥 클릭하면 이걸 바로 그냥 후속 질문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능도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출처 기반이다 보니까 출처에 이제 포함된 그런 이미지도 같이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이미지만 나왔는데 뭐 동영상으로도 검색하고 싶어라고 하면 이거를 클릭하면은 여기 이제 막 유튜브 같은 것도 뜨고 그러니까 뭐 그런 영상 결과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 생성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아직 좀더 디벨롭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색 결과에 있어서 내가 이 검색 결과를 뭔가 나타내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를 클릭해서 하는데 그 기능은 사실 아직 많이 안 쓴다라고 하긴 합니다. 한번 보내시나요? 위에 링크를 한번 링크는 사실 다른 거긴 한데. 아까 클릭해 보니까 뜨는 것 같은데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허용하시면 돼요. 키워드 검색으로 정보를 찾느라 애쓰던 과거.
키워드 검색으로 정보를 찾느라 애쓰던 과거. 이제는 AI와 대화하며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는다? 퍼플렉시티는 대화형 AI 검색 서비스로 키워드가 아닌 대화로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고 답변의 정확한 출처를 제공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을 낮추고 높은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서비스 중이며 월 2억 3천만 개의 검색 요청을 처리하고 있다고 하네요. 23년 4월 스탠포드 대가 시행한 평가에서 업계 최고 성능을 기록했고 24년 5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표한 AI 챗봇 사용성 평가에서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퍼플렉시티가 SKT와 손을 잡았습니다. SKT는 퍼플렉시티에 투자하며 글로벌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려고 하는데요. SKT가 퍼플렉시티에 투자한 이유는 퍼플렉시티의 기술력과 SKT의 인프라를 결합해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나아가 SKT의 에이닷과 퍼플렉시티가 만나 더 발전된 개인 비서로의 역할을 통해 고객에게 사람처럼 대화하며 검색할 수 있는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유용한 퍼플렉시티, SKT 고객이라면 1년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려요. 그 SKT 고객분들은 네, 지금 1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이게 1년에 한 29만 원 정도 하는 서비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좀 초창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퍼플렉시티도 사실은 스타트업이고 LLM 기반에서 막 BM을 만들던 회사고 SKT도 뭐 빅테크로 하긴 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그래도 좀 캐시카우도 많고 인프라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방향성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회사와 스타트업이 손을 잡고 주로 스타트업은 걔네가 막 열심히 개발한 LLM을 뭐 제공을 하고 SKT는 거기에 있어 서빙 자원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저희는 뭐 유저들이 많으니까 그 유저들한테 뿌린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이런 저희 회사가 투자를 한 이유도 뭐 아까 OpenAI에서 애플이나 엔비디아랑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 약간 그런 것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를 한 김에 좀더 광고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에이닷이라고 저희가 이건 한 3년 정도? 2년 반? 이 정도 전에 이제 퍼블리시한 앱입니다. 그래서 그냥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개인 비서를 저희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들어가면은 좀 다양한 펑션이 있는데 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는 LLM으로 대화로 받고 그 대화로 이제 필요한 펑션으로 이어지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성을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번에 출시를 한 멀티 LLM 에이전트에 대해서 한번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 실제 그냥 에이닷에 들어가면은 저희 내부 LLM, 에이닷엑스 LLM이 그냥 말을 겁니다. 그래서 막 말을 걸다가 다양한 서브 에이전트가 있어요. 멀티 LLM 에이전트도 있고, 뮤직 에이전트도 있고, 뭐 증권 에이전트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 좀 다른 에이전트가 필요해라고 하면은 그 에이전트로 다가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또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고, 그중 하나 에이전트가 이제 멀티 LLM 에이전트. 그래서 딱 들어가 보면은 이게 좀첫 화면이에요. 저기 에이닷엑스가 저희 내부 모델인 거고, 퍼플렉시티, 클로드, 챗GPT. 이렇게 다양한 LLM 옵션을 저희가 첫 화면에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마이클 조던의 업적에 대해서 알려줘라는 인풋 쿼리를 넣으면 퍼플렉시티가 딱 검색을 해줘서 답변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모델이거든요. 여기서 지민 아이도 이제 곧 추가가 될 거고 약간 진짜 멀티 LLM을 써볼 수 있는 환경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 모델도 지금 종류별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무료입니다. 뭐 LLM 많이 쓰시는 분들인데 내가 이거를 되게 이런 뭐 오퍼스 같은 모델은 그냥 사용하시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격적인 공부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초창기에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모델을 선택을 하면 각각 모델에 있어서 아웃풋을 보실 수가 있고 좀더좀 특이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기 뭐 가을에 갈 만한 일본 여행 알려줘라는 거를 퍼플릭시티에도 물어볼 수 있고 안티오틱 클라우드에도 물어볼 수 있고 GPT 이렇게 다양한 모델에 물어볼 수 있어서 각각 답변이 또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 답변에 있어서 그냥 바로 비교를 해볼 수 있게끔 하는 컴포넌트도 저희가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맞춤 답변을 받고자 원한다면은 뭐 사용자 정보에 대해서 나는 이미지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유저 인풋을 좀 넣어준다는 거지. 아니면 난세줄 요약으로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 옵션을 클릭한다든지 이런 답변에 있어서 톤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뭐 초등학생처럼 말한다든지 아니면 뭐 교수님처럼 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맞춤 답변하는 그런 기능도 넣고 있어서요. 이 결과에 있어서 저희가 시스템 프롬프트를 각각 좀 따로 짜서 유저가 이거를 클릭하면 그거에 맞게끔 다시 한번 재가공해서 또 LLM 답변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답변을 할때그 목소리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소리에 해당되는 거를 내가 요청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집어넣어갖고 할 수도 있나?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자기 와이프라든지 아니면 딸이라든지 이런 목소리를 넣게 되면은 그 여기에 나오는 A-라는 그죠? 그게 SK가 제공하는 AI 비전. 항상 나랑 대화하는 목소리가 내가 원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하는 기능 같은 건 없어요. 아, 네. 저희가 사실은 그 오디오 기능은 굳이 따지자면 통화 쪽만 제공하고 있고요. 대부분 그냥 텍스트 베이스입니다. 목소리 부분은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인풋 텍스트에 있어서만 이해를 하고 답변을 제공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사실 그 음성 쪽도 아까 OpenAI 모델도 음성을 처리할 수 있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텍스트로 하면은 피곤할 수 있는 분명히 도메인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도메인은 뭐 저희가 그냥 시리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서 나온다든지 이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성 인식할 때 그런 보이스에 대해서 뭐 높낮이라든지 남녀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또 분기가 가능한 기술이구나.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좀 해주실까요? 이해하시면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에이닷 같은 AI 개인 맞춤형 어시스턴트를 이제 구현을 할 때, 에이전트와 유저 간 대화 히스토리 데이터 말고 추가적으로 수집하는 사용자 관련 데이터가 있는지. 그 저희가 그런 히스토리 말고 추가적으로 수집을 할때 있어서는 항상 이런 피처를 하나하나 넣을 때마다 그 동의서를 쫙 팝업을 해요. 그래서 각 피처마다 약간 뭐 예를 들어 우리는 이거를 제공을 하지만 예를 들어 대화인데 저희 에이다덱스 LLM 모델을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 LLM이 특정 도메인에 있어서는 좀잘 못해 성능이 안 나와. 그래서 이 도메인에 있어서는 뭐 필요한 데이터들에 있어서 우리가 뭐 재가공하거나 이래서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할게 라는 거를 동의를 쭉 이렇게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택 동의를 클릭한 분들에 있어서만 저희가 조금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요. 막 대부분은 저희가 막 그렇게까지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저장